라면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설날을 앞두고 집에 왔더니 이렇게 전을 부쳐놓으셨네요. 이거 뭐야? 호박전, 이거 뭐 명태전, 굴전, 이거 뭐야? 모르는 건데 고구마 아닌 것 감자인가? 자, 요거는 먹이려면 동그랑땡이고 고추전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해놓으셨네요. 자, 한번 먹어봐야 될 텐데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되네요. 자, 몇 개만 갖고 왔는데요. 자, 이게 정체가 뭐죠? 베이컨 같은 거 밑에 놓고 따로 한 거고요. 이건 뭐 감자전 같은데. 감자 같기도 한데 좀 뭔가 좀 갈아서 넣은 것 같은데. 우리 엄마 이런 거 잘 안 하는데. 빈대떡 약간 좀 그런 느낌도 나고요. 녹두 같은 거. 근데 이건 좀 싱겁네요. 저거 뭐야, 간장 같은 거 찍어서 먹어야 될 것 같고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부, 저 호박전 한 입에 먹기 싹 좋죠. 그리고 굴전, 굴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요즘 뭐 굴을 신나게 먹고 있는데, 굴전도 부드럽고 좋고. 동그랑땡입니다. 뭐 다양한 야채랑 뭐 돼지고기 그런 것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. 요거는 고추전인데, 고추 안을 파가지고 고추 안에다가 이제 뭐 동그랑땡 같은 재료 갖다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요거 말고 뭐 깻잎도 있고, 요거는 그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좋네요. 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먹는 것도 좋긴 하지만, 그 엄마가 막 굽고 있을 때, 막 그 후라이팬에서 막 꺼내서 그 올려놨을 때 손으로 딱 집어먹으면 엄마가 손으로 딱 때리면서, 저리 가! 이러실 때, 그때 맛이 참 좋긴 하더라고요. 예, 원래 좀 그렇게 먹는 게 더 재밌기도 하죠. 재밌기도 한데. 그리고, 만드는 재미도 좋더라고요. 뭐 제가 뭐 전을 직접 만들고는 하진 않긴 하겠지만, 이렇게 가족끼리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랑 며느리랑 조카랑 아들이랑 뭐 남편이랑 같이 하면서 좋을 것 같은데,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뭐 먹기만 하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가족들하고 만드는 시간들,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하여튼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, 아마 명절 지나서 올리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하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말만 계속합니다. 자, 안녕히 계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, 그러니까.